어서오세요. 저 진짜야만데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안녕하시죠? 제 걱정 당연 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전잘 지내고 있다고요. 자, 오늘 포스팅할 영상은 이 바지도 뭐 엊그저께 ABC 1890년 501 슈퍼바이트도 포스팅을 임했고, 30년대 펜들턴도 뭐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포스팅할 것은 미국 5대 부츠로 뽑히면 가장 먼저 뽑히는 게 화이츠입니다. 하얀 부츠. 그 하얀 부츠 오늘 포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츠 세미드레스로서 투톤, 오더메이드죠. 오더메이드로 유명한 투톤입니다. 그리고 풀스 오일이 아니라, 자, 풀스 하이드가 느껴지시나요? 이 투툼한 궁뎅이하며, 아유, 무거워. 무거워서 한 손으로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 투툼한 궁뎅이 라인, 옆 라인 아주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끈 또한 드레시하게 갸나프게 나왔습니다. 오만의 자이죠. 제가 끈을 푸는 이유는 신기 위함입니다. 누가 하얀 부츠 아니랄까봐 안가죽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츠 밑창은 항상 딱딱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깔창을 깔고 신어요. 제가 이 낡은 구두를 벗고 하얀 부츠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제가 일단 무릎 꿇을게요. 저 무릎 꿇었어요. 화이츠, 하얀 부츠, 세미드레스. 자, 일단 발을 담가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츠로서 아껴 신다 보니까는 밑창이 깨끗해요. 화이츠만의 비브람 솔의 힐. 가만히 있어 보자. 제가 독자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한쪽 다 신었고요. 딱 봤을 때 이게 굽이 얼마나 높냐면은 딱 체감이 되시죠? 저 발, 안 신은 쪽 발이 이만큼 떴습니다. 키가 그만큼 업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부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츠입니다. 화이트 세미드레스. 제가 다시 무릎 꿇을게요. 풀스 오일이 아니라 풀스 하이드, 오더메이드 투톤 버전. 그리고 스티치 다운 제법. 자, 이제 매듭을 다 치웠습니다.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 일어날게요, 그럼. 가만히 있어 보자. 자, 키도 아까보다 업됐죠. 그리고 요 1890년 501 슈퍼바이트 입으면은 다리가 짜리몽땅해 보이는데, 뭐랄까, 다리도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면, 자, 정면이죠. 45도, 90도. 제가 360도로 스캔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토요명화 요거 아카데미 트로피 아시죠?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바바바바바바바. 자, 360도 스캔이 되셨나요? 자, 이 세미드레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이트 세미드레스입니다.
자, 이번 겨울은 눈도 안 내렸고, 크리스마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전 화이츠, 하얀 부츠로 대리만족합니다. 뭐 말인지 알죠? 자, 오늘은 화이트 세미드레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 보지만 마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많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디